가슴에 달린 게 뭔지 아십니까? 네. 뭡니까? 예. 네, 북한에서 많이 다는 배지죠. 네, 북한에서 많이 다는 배지죠. 네, 북한에서 많이 다는 배지죠. 북한에서 많이 다는 배지요? 네. 확대해서까지 보여드렸는데 안 보이십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리는 겁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리는 겁니다. 답을 하십시오.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배지 아닙니까? 네. 자, 우리는 태극기를 내리고 태극기를 개양도 못하는 상황에 만들어놓고 우리 선수들의 유니폼에서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떼어놓고 저렇게 당당하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저 배지를 우리 국민들의 생중계 현장에 달고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직 대통령 안 되셨으니까. 그래도 대통령이 될 사람이죠. 아니요. 대통령은 앞으로 아니요. 대통령 남북 관계를 풀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대통령 되시기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문희보님께서 지금 대통령 벌써 되셨습니까?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죠. 왜냐하면 강요가 아니라. 우리 유보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필요할 때는 남북 정상회담도 필요한 아닙니다.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 그래서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예. 대통령이 할 일은 따로 있는 것이죠. 아니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을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한다?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적이라고 말씀 못 하신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러합니다. 아니 주적이라고 말씀 못 하신다는 거죠?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표로 누가 오셨으면 좋겠는지 혹시 가능하시다면 혹시 가능하시다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대표로 오실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는 데에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오시면 저렇게 깍듯하게 존댓말을 퍼붓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해서 한국을 위협하는 그리고 끔찍한 독재자 인민들을 굶기면서 핵개발을 하는 그리고 공포정치 차단정치 완전히 자폐성 막장 공산주의 정권의 수괴 지도자 김정은에게 무슨 김정은 위원장이 오시면 온 국민이 보는 기자회견에서 저런 식으로 무슨 경칭과 존댓말을 쓰면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국민을 상대로 막 고소하고 자기한테 불리하게 나오면 협박하고 그렇게 하고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